매주 월요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과 여론 추이를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 이슈폴폴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통령 지지도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로 지난주 조사와 같고요. 부정평가는 지난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4%입니다. 긍정평가가 지난 2월 첫째 주 29% 이후에 쭉 올라서 3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 전국 18세 이상 2,5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9%포인트 떨어진 40.2%를 기록을 했습니다. 긍정평가가 이제 여기서는 3주째 40%대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지지율의 특별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기 고점을 찍고 횡보 내지는 소폭 하락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 이를테면 이제 민생 개선 없는 토론회에 대한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관련인데요. 이종섭 호주대사가 임명된 게 월요일 4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야당으로부터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긍정평가는 소폭 내려가고 부정평가도 역시 소폭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꼭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면을 보면 이 지지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최대한 총선 한 달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해냈는데 문제는 여기서 중도 무당층 확장으로 중도와 무당층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국갤럽 조사로 돌아와서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도 보겠습니다. 자 긍정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8%, 또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평가 이후로 의대 정원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0-80%가 찬성을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70-80% 찬성이면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어쨌든 윤 대통령 국정 동력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로써 의료 의사 파업이 20일째를 맞고 있는데 생각보다 의료 대란이 많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소병원에서는 이제 그 전공의가 없는데 이런 중소병원들을 활용해서 의료 대란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독단적 일방적 요인이 10%인데요. 여기 아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3%포인트 올라간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도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이런 여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지율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런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41.9%, 더불어민주당이 43.1%로 오차범위 안에서의 차이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4.8%포인트 떨어졌고요. 민주당 지지도는 4%포인트 올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불과 일주일 새 큰 폭의 변동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상승 원인은 첫 번째는 공천 파동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당을 하려고 했다가 잔류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충북 충주시 청원군의 변재일 의원 5선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컷오프되면서 탈당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당 잔류를 선택하면서 전반적으로 민주당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변수가 새롭게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막판에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지지율은 대략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에는 공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정당 지지도에는 아까 전 그 그래프죠. 조국 혁신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없는 대신에 조국을 지지하는 그런 그 그외 정당, 무당층 이런 그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 1월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다음부터 국민의힘 상승세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조국 혁신당 출범 자체가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네. 지역구에서도 출마한 후보들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이렇게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기대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앞서 본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여당이 많이 당선될 거라는 응답이 39%, 제1야당이 많이 당선될 거라는 응답이 35%, 그리고 제3지대가 많이 당선될 거라는 답은 16%였습니다. 이거를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요, 39대 51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이게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가 화수목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화수목의 조사 시점이 민주당 공천 파동이 극에 달했을 상황이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여야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차 범위 이내이긴 네. 하지만은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조사가 나오면 이 격차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3지대 다수 당선은 과거에는 개혁신당 중심으로 지지율이 유입이 됐는데 지금은 아마도 조국 혁신당 중심으로 지지율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조사를 보면 아마도 여당과 야당 다수 당선 여론이 굉장히 팽팽하게 접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오늘 좀 조국 혁신당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사도 한번 보시죠. 어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하고 싶은지도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갤럽 조사고요.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37%,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죠. 여기 25%, 그리고 3위가 조국신당, 조국혁신당입니다. 15%. 지금 보면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조국혁신당만 이렇게 15% 기록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이제 수면 아래로 잠잠했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리더십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끌려갔던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총선 판세에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졌는데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이 선거 구도, 이 선거 프레임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윤 정부 심판론이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고 윤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야당 지지층이 다수 조국 신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15% 정당 지지율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죠. 그래서 만약에 15% 지지율이 유지가 되면 대략 7, 8석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대진표도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격전지의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격전지로 한강벨트가 꼽히고 있는데요. 한강벨트의 한 곳인 광진을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뉴스원 이래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광진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역 고민정 민주당 의원 대 서울시 정무부지사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 이렇게 둘이 맞붙게 됐는데요. 고 의원이 44% 그리고 오 전 의원이 37%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곳 광진을이요. 지난 총선에서 당시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2.5%포인트 차로 이겼고요. 또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던 지역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엇이 판세를 가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인물론 면에서 고민정 의원이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광진을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조금 앞섭니다.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2%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의원이 저렇게 오차 범위긴 하지만 상당히 격차가 있죠. 네. 7%포인트고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차가 이제 네. 오차 범위가 4.4%포인트니까 굉장히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예. 격차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일단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입지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신환 예비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지만 아직은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이 오신환 예비 후보가 보수 결집에 아직은 좀 진행 중이다. 보수 결집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2, 3주 정도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인접 선거구의 영향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강 벨트의 핵심 지역구가 중구 성동 갑을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이 윤희숙 의원과 성동 갑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 승패 여부에 따라서 광진 의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다소 앞서는 건 맞지만 아직은 변수가 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앞서 오신환 예비 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확정된 오신환 후보라는 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경남의 격전지 낙동강 벨트 중 한 곳이죠. 부산 북부 갑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부산 북부 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부산 국부 갑에서 3선에 도전하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48%, 그리고 당의 험지 출마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겼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북구 갑의 경우에는 앞선 네 번의 총선에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전재수 의원이 네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거든요. 두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는 민심이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강자입니다. 강자고 사실 부산의 북구 갑이 낙동강 벨트 6곳의 바로미터다. 만약에 여기를 이기는 민주당이 여기를 이긴다면 낙동강 벨트를 다 석권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여기를 이기면 이제 탈환하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격차는 여전히 오차 범위 이내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적극 투표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2%포인트 정도 앞섭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한 10%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 지형은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진 재배치를 통해서 서병수 의원이 여기로 왔는데 그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아직은 좀 바닥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불리한 그런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개인기를 통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앞서 있는데 이제 지금은 추격을 맹렬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검색한 기사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구글 트렌드 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이슈 풀포리 고른 7가지 이슈 가운데 오늘의 키워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공수처에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죠. 어제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이제 어제 호주로 출국을 했는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야당은 이제 벌써부터 몰래 출국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요.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고 뭐 개혁신당이나 조국신당이나 모든 야당이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권을 겨냥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종섭 호주대사 같은 경우에 해병대 순직 사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우세가 좀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국을 했는데 오만하게 비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권 심판 정서를 다시 재점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예민한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용산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나 법무부나 이런 이제 정무적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한 다음에 선거가 끝난 뒤에 출국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무리하게 어제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몰래 출국시켰던 것은 상당히 정부 여당의 실책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 여론조사 저희도 아까 이제 다뤄봤지만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대통령 지지도에도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좀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슈폴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